몸에 에너지를 주는 8가지 식품. 코코넛 오일, 초콜릿, 나무 견과류 그리고 치아시드는 건강상 이점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천연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신체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에서 얻는다. 하지만 빨리 피곤해지거나 피로해진다면 신체에 에너지를 주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휘발유가 더 있어야 한다는 신호이다. 에너지 음료는 피로와 탈진 상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자극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효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될 뿐이다. 따라서 건강에 더 좋고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다. 몸에 에너지를 주는 8가지 식품 1.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중간 사슬 지방 MCT 함량이 높아 신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식품이다. 또한 심하지 않은 감염이나 암 또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문제를 퇴치하는 데 권장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추세가 MCT로 만든 지방 섭취로 바뀌고 있다. 포도당은 신속하게 간에 도달하여 지방으로 변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방을 대사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루 내내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에 반해 코코넛 오일은 섭취하고 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금씩 계속해서 제공한다. 2. 나무 견과류. 나무 견과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이상적이다. 나무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고 적절한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다량의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고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3.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최소 60% 이상인 초콜릿은 신체의 에너지를 선사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이상적인 식품이다. 다크 초콜릿은 면역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고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크 초콜릿은 매일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 과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비만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망고. 망고는 비타민C, 칼슘, 구리,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다. 함유된 당분과 함께 신체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시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혈압을 정상화하며 외부 세균을 퇴치하여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다른 이점도 있다. 망고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또한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사용된다. 5. 치아시드. 유리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포만감을 선사하는 치아시드는 에너지를 선사하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다. 치아시드는 오메가3 지방산, 섬유질, 인, 마그네슘, 칼슘 및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 고혈압을 예방하며 불안을 줄이고 무엇보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침에 꿀 한 숟갈을 섭취하고 오후에 한 숟갈을 더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그리고 피로를 없애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꿀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소독작용이 있어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데 효율적이다.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선사한다. 꿀은 독감과 기침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면역계 기능을 자극한다. 변비를 퇴치한다. 또한 꿀은 드레싱이나 감미료로 매일 먹는 식단에 추가할 수 있다.
7. 녹차.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신경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항산화제, 항생제 그리고 혈액순환 조절제의 역할을 한다. 녹차는 이뇨 작용으로 인해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고 신체를 정화하는 데 권장된다. 이 차는 신진대사를 자극하고 과도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8. 바나나. 바나나는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근육을 완화하는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 운동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식품이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을 제공하며 인, 엽산, 수축 물질이 풍부하다.